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군사 협력을 위해 파병하는 아크 부대 21진의 파병 환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환송 예배에서 파병 장병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임무를 완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군사 협력을 위한 최초의 파병 부대 아크 부대 21진이 출국을 앞두고 환송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회 주관으로 군 관계자들과 파병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감리회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임무 수행을 하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더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8개월 지나서 돌아올 때, 아, 파병식 때그 말이 맞았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안전하게 가족으로 돌아오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환송식에서 감리회 중부연회와 남부연회, 계산중앙교회 등은 파병 장병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주인탁 단장은 군사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한 뒤 돌아오겠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특전사인원들과 그다음에 특전사인원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팀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원들이 임무 완수하고 건강하게 각자가 세웠던 목표를 완수하고 복귀하는 게 어떤 기도 제목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파병엔 3년 만에 감리회 목회자가 군종장교로 파송됐습니다. 이충만 목사는 장병들의 종교 활동, 정서적인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계최강 아크 부대에 군종장교로 임무 수행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파병지인 열사의 땅 UAE에서도 신앙활동을 통해 아크부대 전투력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아크부대 21진 장병 150명은 오는 3월 출국해 11월까지 8개월 동안 아랍에미리트 특수부대의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등 군사 교류 작전을 수행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